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야곱으로 택하여 복주시고, 세상이 끝나는 날 남은 자 데려고 마지막 양식 세일을 주셨나이다. 솔로몬 성전이 극도로 부자가 되었고, 극도로 영광이 높아졌을 때, 물질을 많이 쌓아놨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를 따라서 범죄 타락함으로 바벨론에게 다 붙이고 빼앗기고 말았나이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하나님인데 솔로몬은 빼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은가금을 많이 모았으나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불타고 하나님 백성이 사방 흩어져서 망신을 당했나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보면서도 오늘 교회가 이 길로 따라가고 있나이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불려왔으니 말세 종으로 3대 무장 주시고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진리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경고를 했지만은 저들은 기름어둡고 남의 탓인 줄 알고 자기인 줄 모르고 도망갔지만은 잡혀가고 말았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3대 무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구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구원이지. 그런데 이웃에 있는 뭐 암몬, 또 두로, 에돔, 또 이런 나라들을 애굽 바로까지 들어서 심판을 말씀한 것은 예루살렘 왕국이, 다윗왕국이 어둠이 덮여서 어둠을 뚫지 못하니 귀도 눈도 막혀 있고 전혀 보좌에서 오는 걸 찾지 않고 듣지도 않고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됐어요. 애굽의 사람 같이, 두로 같이. 그래서 야단 쳤는데 이제 33장에 이제 본질이 뭐냐면 종교가 기만했다. 그렇게 뱀의 말이 하와에게 와서 아담이 죽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대대로 죄가 꽃이 피고 선악과가 꽃이 피고 그 사람이 못 이겨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 때좀 제대로 똑똑히 만들었다면은 뱀 같은 걸 이겨야 되죠. 짐승인데 그못 이기 그렇게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이 알려줬어요. 그때 가서 4천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오순절 성경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아담 만들 때 비시비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왜 그러냐? 흙덩어리가 하나님 같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흙덩어리가 삽니까? 그렇게 흙덩어리가 깨져야 새로 만들어야 돼. 신창조. 그래서 내적으로 영혼도 예수 피로 사야 되고 성신 도장 찍어야 되고 또 껍데기 육체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야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굉장히 깊어요. 넓고 깊고 이거 아직도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육체 구원은 장로교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왔다 죽는 걸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그냥 주님은 올라간대. 엉터리야. 예? 그럼 올라간다면은 히브리 9장 27절 어디 가서 버릴 거예요? 아담부터 계속 죽어왔는데 지금 사람이 죽잖아요. 매일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올라가 죽어야지. 올라가는 길이 바로 종말에 먹을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예언서를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지를 뜯어 고쳐서 신창조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일 창조라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외워요. 계속 공부, 유대인은 공부를 잘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그렇게 외울 정도라요. 근데 율법은 예수 만나기 좋지 구원받아 준 게 아니에요. 만약 율법이 구원한다면요, 예수님과 성신님 할 일이 없어요. 예?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 없으면 뭐요? 노무자야. 일이 없어. 하나님 일하시는데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표면이고 예표고 예수님은 이면이고 진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근데 예수를 영접 안 하니 유대인들을 해체하고 동쪽 서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기독교가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유대인이 믿을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이유냐? 뱀이가, 마귀가 와서 덮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를 만들어 이렇게 쓰는데 이유는 택한 자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택한 자만 모아서 가려고 불택자를 마귀한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흑암끼리, 빛은 빛끼리, 그렇죠? 기름은 기름끼리, 물은 물끼리 모이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 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지. 하나님 지혜로. 그 택한 사람은 때를 알고 양식 먹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요. 그거는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좌우를 분별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그러고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했어요. 그 많은 사람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너의 비는 마귀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저 예수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 2절에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네 민족이 누구 민족이요? 솔로몬 민족이요. 다윗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하여 이르라. 지금 교회와 종들에게 다시 연할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연하라. 심판한다고.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북방 칼이 옵니다. 심판의 칼이 옵니다.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고,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각자가 죄를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누구 자지 말고. 그 우리는 지금 우리 여분이 각자가 지금 듣고 있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들었다면은 책임을 따져요. 너 들었느냐?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느냐? 아니요. 그럼 넌 네가 네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싱글 먹으면 아들도 이가 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속담이지. 그렇죠. 그때 옆에 사람이 신, 뭐, 레몬이나 게살고 먹으면요, 얼굴 찌푸리면 옆에 사람도 찌푸리고 춤이나 그 나와요. 근데 난 안 먹었어요. 근데 그저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따져요. 아버지 죄, 아들 죄 따로 따져요. 예? 그래서 5절에 그가 그 파수꾼이 외친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 칼이 온다고 했는데 도망가든지 뭐 덮어 쓰든지 하면 되는데, 응?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그 말아요. 우리가 이 계시록 전도하는 거요, 파수꾼입니다. 이 내용이 삼태아를 피하는 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WCC 정체, 이걸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읽어보고 순종하면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택자요. 그게 세계적으로 택한 사람은 12지파 1만 2천 밖에 없어요. 14만 4천. 그 외에는 이 예언서가 무용지물이요. 무용지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그 하나님 비밀. 그종 선지자들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부을지 아니하여. 이거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백성의 책임은 듣고도 방비를 안 하면 지 책임이지만은 방패하면 되지요. 그런데 파수꾼이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다시 하나라 우리 예수님 명령했는데 안 하면은 항추 잡으러 옵니다. 5개월에. 백성에게 경고하지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함을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바 되려니와 죄는 자기 죄요. 그런데 파수꾼에게 묻겠대요. 파수꾼아 너 그 죄인 살려야 되는데 나팔 안 불었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전도 안 하면 죄지요. 네. 하나 하락했죠.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지 저 사람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요. 그 사람 죽으면 옆에 사람 책임져야 돼요. 그 여러분 집 주변에 응? 믿는 사람 있죠? 그 집집마다 찾아가든지 책을 갖다 이어주든지 만나 이해가든지 안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 안 하고 죽을 거요 하고 살 거요. 오늘 아침에 참 잘 못 나왔다. 전도하고 살 거요 안 하고 죽을 거요. 네? 죽으려면 교회 뭐하러 앉아 죽지. 살려고 나왔는데 나왔다면은 전도를 해라. 이 예수님 할 일을 우리 몇 개 준 거예요. 예수님 할 일을 사도들에게 몇 개잖아요. 베드로 바울에게 사도요한에게 나는 간다 대신하라. 그럼 사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내자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바울 시대죠. 바울 시대. 이제 천국 복음 시대가 끝났고요. 한국에 130년이 끝난 지가 지금 영원한 복음 나가요. 나팔 다섯 개 불었어요. 지금요. 나팔이 한란 재앙 시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그게 에스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요.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입의 말씀이 선지서요. 16건 나를 대신하여 대언자요. 그렇게 에스겔은 곧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이요. 예? 모세가 애굽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면 맞아 죽어.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도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나 못 가요. 나 가면 붙들리면 살인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잖아. 내 이름으로 가면 네가 곧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가 모세 형님이 세 살 더 많아요. 아론이는 83세, 모세는 80세. 근데 모세가 아론 보고, 당신 왜 송아지 만들었느냐? 주여. 주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형님이 동생 보고 주여, 노하지 마세요. 내가 안 노하게 생겼냐? 당신도 아다시피 이 백성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자꾸 당신이 없는데 신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금을 가져왔기에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지대로 돼가지고 나왔대.
그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그 목사는 거짓말쟁이야. 지금 그 귀신이 왔다 이거 강태상에 와줘. 설교도 전부 거짓말 설교예요. 뭐 주님은 올라가. 그런 성경 어디 있어요? 증거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증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걸 듣고도 좋다고도 앉았다. 그렇게 첫째는 강태상 와서 목사 잡아가고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인이 없으면 잡아가. 교인들은 첫째 안 되면 뭐 때문에 다 잡아가니 오게 올 때 알고 나 불러들 강권으로. 성령이 그게 하실 일이요. 강권 역사로. 성령 바람 불어오면요. 다 되는 게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없잖아. 그게 네 몸을 내게 빌려줘. 그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몸이 없지 영이지요. 예수도 지금 못 오셔. 예수가 공중전에 그것도 그 전에 못 오셔요. 오고 싶어도 그게 우리를 대신 보내면서 내 대신 하래요. 그래서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계시록 10장에 적은 채 계시록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다시 언하라. 그러면 내가 데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는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 문제. 책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게 악인아 너 죽는다 했는데 안 돌이키면 악인이 자기 죄지만 파수꾼은 전달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책임 소재.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소타라. 하나님은 악인도 살기를 원해요. 그 죄를 마치었더라도 에스겔만 듣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37장의 빼다개가 말씀 먹고 변화되는 건데 인간은 죄병이 들었고 구제불능이요. 땅에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약인데 생명인데 이 말씀만 집어넣으면요 죄가 사라져요. 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특허약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가족도 살려줍니다. 읽고 들으면은 세상 약도 입으로 먹지요. 또 입으로 못 먹는 사람은 주사로 혈관에 놔주려나요. 응? 또 혈관도 약하면 근육주사 놓고 그래도 세균 병을 잡아도 꼭 또 죽어 늙으면은 그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먹었다 하면은 영생이에요. 먹었다 하면은 예? 약 먹을 때 얼굴 찌푸리고 콧구멍 막고 그래 먹죠. 잘 안 넘어가. 먹으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먹는 종교요. 그 유월절은 예수를 뜯어 먹어야 돼. 살을 뼈만 남기고 다 뜯어 먹어야 돼. 그 천국 보고 먹어야 천국 가지. 그 다음에 육체가 하늘 새 시대 가려면은 새 땅에 가려면은 먹고 남은 거 뼈를 먹어야 그 예수는 100% 녹아서 말씀인데 유월절은 살과 피를 줬고 절대로 뼈는 손대지 말라 했어요. 꺾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뼈 같은 말씀. 그래서 영과 육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시대 가면요, 무슨 생각일까요? 밤낮 감사, 밤낮 할렐루야. 스스로 나와, 자동으로. 선풍기 돌리면은 지도 돌아가죠? 기분 나쁘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야. 계속 돌아가. 스위치를 끄기 전에는 계속 돌아가. 우리는 새 시대 가면 밤낮으로 할렐루야 감사 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했었다. 그 말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왜 그런고? 왜 그런고? 하박국이 질문했죠. 어른에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폐역자를 왜 보고 가마 계세요? 박살내버리죠. 그렇게 하박국 답이, 하나님, 이 묵시는 말이야, 정한 때가 있어. 그때가 되지. 네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기다려. 그 우리 기다리겠어요? 이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초막절만 남았는데, 그때 가면 이 본문이 전부 성취가 되면요, 육체가 하늘로 가요. 예? 지금 걸어도 못 걸어 삐딱하지? 다리 아프지요? 느껴요? 내 몸이 왜냐? 어릴 때는 쫓아다녔는데, 쫓아도 못 가지? 숨이 차서. 오르막도 못 올라가지? 다 살았잖아요. 이제는 다 살았어. 그런데 에세계에서 꼴딱 삼키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해야 되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나도 살고, 니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리려고 선악과 만들었는데, 이 먹으면 사는데, 들으면 사는데, 읽고 들으면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12절에요.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자, 네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이 아니고,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인도 성신받고 죄 져요. 예? 그 성신이, 몫이 뭐냐? 죄만 지면 빨래를 해야 돼. 와서.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시켜야 돼. 성신받고 죄 안 지면요, 성경이 이루질 못해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예수님이 그 성심하고 넘어져도 일어나면은 악이 잡아 못 간다. 잡아갈 수 없다. 왜? 성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인이 뭡니까? 죄인은 뭐고 의인은 뭡니까? 예?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라. 예수만 바라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의 대표가 됐어요? 창세기 15장 봐요.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 됐는가? 의인 되는 방법.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행함이 아니죠. 믿었어요. 야, 내 친구가 하나님이야. 믿고 이사 가자. 따라왔어요. 믿음 없으면 이사 못 가잖아요. 가기 싫으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됐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징조를 달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뭘 보고 이 땅에 기업을 삼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음성만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왜 하필 3년이야? 2003년이에요. 예수가 3년 전도하고 십자가 올라갔어요. 우리도 전 3년하고 5개월 가야 되는 거예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취하지니라. 그 제사를 드리란 거요. 네가 이 땅이 네게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면은 내가 알려줄 것이니까 네 할 일은 3년짜리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이 쪼개는 건 레위기 보면 1장에 보면요 새나 소를 양을 제사 드릴 때 각을 떠야 돼요. 그래서 불로 태워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지 새는 날개만 뜯으면 돼요. 날개만 찢어 놓으면 돼. 삼계탕 할 때 날개를 뜹니까 붙여 놓습니까? 붙여 놓고 쪼개고 복판을 내장을 빼고 거기에다가 인삼을 넣고 끓이잖아요. 삼계탕은 그런 새를 제사를 드릴 때는 쪼개면 안 되고 날개만 찢어 놓아라. 그래서 설계가 소개가 뭐요? 독수리 설계 있죠? 날짐승 식육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예배는 꼭 마귀가 와요. 방해꾼이 예배를 방해.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래 찬송 부르고 기도는 마귀 쫓는 무기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왜 아침부터 제사를 또 받아야 되는 안 받아요. 하나님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독생자요. 독생자 알아요? 이 성경이 전부 예수의 사건이요. 아브라함은 내 생각은 하나님 시키는 3년째 잡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예수가 전 3년이지 이 땅의 짐승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10편 몇 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아 이 땅의 거. 10편 몇 편이요? 까먹었어? 40편 6절이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어. 하나님 시켜드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런 거 했더니 아이고 400년 후에 안 돼 400년 후에. 내 하나님의 예배는 400년 후에 모세 율절이 내가 원하는 제사다 그 말이야. 그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00년 왔다가 말라기 문 닫고.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무슨 3년짜리 양 잡는 데 왜 400년이 또 따붙느냐. 사람은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커서 측량이 안 되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이집트가 그렇필해요. 그 일곱 머리 짐승 용의 세계가 예수님 왕국 건설에 필요한 몽둥이요. 그 400년 잡아다 종을 부리는 거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오늘은 소련이 우리를 괴롭혔다. 기독교를 다 잡아먹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아론이가 금송아지만 재물 가져다가요. 안 가져야 되는데 이 우상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져면 안 되는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금이 복인 줄 알고 그 무거운 걸 걸머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3,000명이 죽었어요. 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 6장에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너는 돈을 잘 써야 된다. 돈은 일말하게 뿌리라 된다. 예? 돈이 사람을 재직하는데 뿌리란 거예요. 그 탐심이죠. 경제권이. 그래서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이게 유월절이요. 예? 애굽의 집전마다 장자가 죽으니 바로가 먹긴 바로도 아들 죽었어. 그렇게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나가 막 쫓아내서요. 그래 부랴부랴 해서 막 떡방주 그릇 싸고 오는데 3일 되니까 홍해 딱 건넜단 말이야. 그게 부활이요. 유월절 부활이요. 예? 자 금요일 날 유월절 먹었어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오셨어요. 막 집주마다 치는 거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 일요일이 홍해 건너는 날이요.
거기 일요일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금, 토, 일, 3일에 부활했어요. 예? 월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일이 뭐요? 해, 달, 별, 일, 월, 하, 수, 목, 금, 토. 그 하늘의 큰 별을 이게 수를 따져가지고 큰 빛은 태양이요. 두 번째는 해요. 아, 저, 달이요. 달이. 월, 달월자야. 응? 날일자야. 날은 일요일은 첫날이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셋째 날은 하성, 화요일이고, 셋째 날은 수성이고, 목요일은 목성이고, 금요일은 금성이고, 토요일은 토성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고, 이렇게 요일을 만들어 놨다고요. 하늘에 큰 별을, 큰 것 순서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에 큰 별을 두 개 만들었죠. 넷째 날에. 그래서 큰 거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고, 그 밤에는 해가 떠요, 달이 떠요. 밤에 했던 것도 사진 찍어봐요. 없어요. 예? 또, 낮에는 달이 있어도요, 햇빛이 가려워서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지.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요셉이 먼저 들어갔지요. 예? 4대 만에 돌아왔어. 그래서 400년이야.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능치 아니함이라.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가는데 대적에서 쳐가지요. 그 이방 아모리 족속이 아니어서 약속 국가야. 그 400년 동안 크게 돼. 그러면 이제 벗겜에 들어가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 우리도 자 하나님이 예수를 왔어요. 예수를 보고 믿으니 의인이 됐다. 돈 주고 샀어요. 공짜죠? 그 모세 백성이 불에 물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그 노뱀이 예수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저주받았어요. 이 노뱀이 저주요. 그래서 예수는 저주받고 우리는 풀려나고 그게 믿음이라 하면.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3절이요? 12절. 자,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그게 신앙은요, 현재지요. 과거에 내가 잘했다 해서 구원이 된게 아닙니다. 과거에 잘 못했더라도 지금 잘하면 되고, 과거에 잘해도 지금도 잘해야 되지.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는 뭐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데, 항상 성령이 같이 있어요. 안 떠납니다. 그 양심이 가책되지요. 그 성령이 찔러주는 겁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범죄를, 죄악을 행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엄마 선택받았어. 나는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대. 그게 파국수교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절대로 심판 안 받는데 이미 구원받아놨다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했죠.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응? 잘못됐어. 교리가 잘못된 교리요. 분명히 에스겔은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죠. 그래서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그래요. 그나 의인입니까? 의인이다.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그 중에서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도 예루살렘은 구원 받았다는 거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거요. 아, 2000년 후에 예수님 때이 바리새교인들이 먹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진리를 알아라 진리.
진리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본래 진리요. 이렇게 착각해요.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예? 진리를 알지니 8장이요, 8장. 그런데 진리가 예수인데도 그들은 진리를 안 보여. 왜? 믿는 게 있어. 우리는 과거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또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이 말이요. 착각했죠. 지금 기도해도 마찬가지야. 믿음으로 육체과에 다 구원 받아놨대. 아니요. 하나님 버릴 거예요. 지옥 천년 동안 던져버릴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그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자리에서 내일 넘어지면요.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진행. 자, 병아리가 모이를 묶고 크죠? 서른 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서른 마리 다 장성해요? 예? 50%밖에 안 돼. 지도 잡아먹고, 고양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병들어 죽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 것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없어지지 말라고 이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읽고 들어요. 근데 성령이 일하지 우리는 일 못해요. 그 성령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가면 성령이 따라가요. 응? 의사가 가면요 주사기가 따라간다고요. 진리가 가면 성령이 따라가서 이루어야 돼요. 그게 이 말씀 읽으면요 성령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하나님 영이요. 그 죽고 싶어서. 자, 14절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 에스겔만 들었어요. 그 살아났어요. 악인이. 응?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아, 죽어요? 아, 안 되겠지. 도망쳐요. 그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전당물은 전당포. 전당포 가봤어요? 과거에 전당포 물건 잡혀봤어요? 돈이 급하니까 이불 갖다 주고 돈 빌려줘요. 그 빌려서 이제 돈 갖다 주면 차도 이렇게 전당포거든요. 시계도 전당하고. 전당포 안 가봤어요? 난 안 가봤어요. 전당포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뭐 잡힐 거고 돌릴 필요 없으니까. 응? 그 전당물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사정도 모르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돈 안 가준다고 이불 안 줘서 밤에 우리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책임이 전당포 책임적인데. 그 전당포 사람이 남의 물건 받아놨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아니지. 입을 돌려줘야 되지. 그러면 산다 이게요. 이거 그 말이거든요. 전당물을 돌려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강제로 뺏었던 걸 누차까지 돌려줬어요. 그래서 사께오가 예수님 만났지요. 사께오가 무슨 나무에 가서 예수 만났어요? 도토리나무 아니야? 뽕나무야? 큰 어른이면 세무사장이 창피스레기 뽕나무에 예수만 오르고 뭐가 적어서요? 키가 적어서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생각 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회로 잘하죠? 그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중심을 보니까 저님이 나 보고 싶대. 그래서 야! 내려와. 가자. 너희 집에 갔어요. 그 예배 드렸어요. 그 은혜 받은 게 사께오가 예수님 나 과거에 사기쳤어요. 토색했어요. 남의 거 막 등쳐서 뺏어먹어서 세무서에서 막 공갈 쳐서 세금 적혀주고 돈 받아왔거든. 그걸 4배나 갚아. 4배나. 율법에 모든 도적질한 걸 1대1이 아니고 1대4로 갚아줘야 돼. 혹시 도둑 생겼어요? 100원 했어요? 400원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께오 보고 야! 니도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는 거 이제. 혈통은 아브라함인데 영생이 없으니까 내가 영생인데 네가 내 말 듣고 알아들었네. 400 갚아준다고 됐다. 그러면 너 구원 받았다 이게요. 그 핵이에요. 여기 억탈물을 돌려. 억탈물 남에게 강제로 뺏어왔거든요. 돌려줘야 돼요. 또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인간이 죄 안 짓고 사겠어요? 그렇게 세계에서 다 새겨서 초막절 되면 싹 뿌리를 뽑으면요 다시 잡초가 안 나죠. 우리 마음은 잡초밭이요.
그게 개가 똥을 싸고 냄새나고 더러워. 그 개똥밭에 보석이야. 예? 여러분, 마귀가 오면요, 우리는요, 끌려가요. 아담같이. 못 견뎌, 못 견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죄악이 생각이 안 나. 뿌리 뽑으니까. 그래서 새길 말씀 다 새기면 하루에 죄악을 제한다는 거. 이 초막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법과 의는 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더니 살아났다. 17절. 그래도 네 민족은, 에세겔 민족들이 이제 바벨을 잡혀갈 텐데, 해결 안 해요. 에세겔 외쳐도요, 속담하고요, 안 들어요. 말하기를, 따라 합시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무슨 뜻이요? 우리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한다. 예? 하나님 보고 잘못이래. 우리는 잘못 없대. 오늘 교회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시록 하지 마. 예언사 하지 마. 세일 하지 마. 그 세일이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을 쫓아내.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이 선악과 진리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게 잘못이요. 잘못, 우리 잘못이 하나님 잘못 없어요. 응? 우리가 100%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심판 아니고 행위 심판. 응? 행위 심판. 자, 우리는 영혼은 복음 심판. 예수가 복음인데 대신 죽으시니까 살아났어요. 이제 육체 구원은 행위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가 행위 심판이요. 각자 행한 대로 부활받아서 심판받아야 돼. 그게 복음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나 종말에 와서 육체고 못 받으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 그러니까 여기, 예,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우리는 행함이 잘못이 많은데, 이 예언서를, 영원한 복음을 읽고 듣고 새겼더니 죄가 없어졌다. 날라갔다. 그 말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되느냐,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함락됐습니다. 그 에스겔 말이 분명히 함락된 했거든요. 그래 복을 들었어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밤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항모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이거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복받았는데 우리 자손들이 왜 망하나 이 말이요. 망할 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하나죠. 한 명이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동서남북 얻었잖아요. 그게 우리들은, 저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을 왜 뺏기겠느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한 적, 우리 무리가 큰 무리야. 무리 중자, 중단한 적, 다짜는 마늘 다짜야. 우리 무리가 커. 열두 지파야.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많은 숫자를 버릴까? 오늘 장로회의들이,
예수교가 이렇게 22억인데 하나님 버릴까? 그 말 똑같은 거예요. 버려요. 세일 없으면 육체는 버려요. 영혼은 살렸지만 육체는 버려요. 지금 예언서는 육체 심판입니다. 육체, 그 영혼이 아닙니다. 다시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그 고기 먹을 때 피를 빼고 먹어야 돼요. 닭이나 소 잡을 때, 양 잡을 때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선지국, 피국. 선지국 팔지요. 그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기름도 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니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의 뱀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형상인데 사람이 복받을 거 거기 만들고 빌어요 산에 가서 절하고 돌보고 절하고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칼이 뭐요? 무기죠 무기 힘이지 힘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 대표자가 따위가 다시 봐요 우리와 관계인데 그러면 그 단체는 다 똑같은 죄요 대표적인 죄지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될까 보냐가 뭡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헛된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원역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 네 가지 방법으로 칼, 기근, 원역 포로되는 거. 28절. 그, 이런 사람은 왜 죽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항구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복된 산인데, 원수가 뱀이 올라와서 다 점령했어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아담같이 말씀 안 지키니 하나님 쫓아내고 수르바벨 다시 세워요. 알았어요? 그게 구약이나 종말이나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좋아하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가 좋아? 수르바벨만 좋아해요. 참 말인가? 예수가 보낸 종은 다 하나님 종이에요. 모세도, 응? 엘리야도. 그게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떡고 준 여자가 누구지? 가부가 참 복받았다. 예? 아니 복이 있는데도 복을 못 본 사람은 옆에 사람은 복 못 받잖아. 하나님이 들락날락 그 집에. 예수가 하나님인데 예? 엘리야가 하나님이요. 엘리가 뭐요? 하나님. 야는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 뜻이에요. 바알이 아니고. 그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떠나면 떠나야 돼. 그 3년 만에 떠나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아합을 만나라. 가서 제단 쌓아라.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 쌓고 불이 내렸죠. 그게 불심판이요. 그 몇 명이 죽었어요? 800명, 50명. 800하고도 50명이 죽었어요. 누가 목을 잘랐지? 엘리야가 참 사람 목을 어떻게 850개 자르느냐.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극동시키면요. 그다음에 무 자르시면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고 이세벨이 신경질 나서 엘리야 잡아오라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몸이 약해가지고 하루길 가고 더 못 가겠어. 배도 고프고 졸음도 고 피곤하고. 그래서 강야에 하루길 들었었는데 아주 40일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못 간다고. 노대나무, 가시나무 밑에서 그때 나무도 없어요. 강야에. 가시나무가 잎이 있어요.
여기 선인장 잎이 뭐요? 가시야. 잎이 이랬는데 물을 넣고 햇빛이 이렇게 자꾸 졸았다가지고 가시가 됐어. 그 가시가 잎이요. 그런데 그런 나무 밑에서 햇빛을 쬐이는데 어떻게 피곤한데 졸음을 하고 배도 고픈데 쪼그리고 앉았거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죽이세요. 정말 기가 막혀.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와서 야 배고프지? 떡 먹어. 물도 마셔. 그 1차 먹고 또 피곤해. 또 자니까 또 먹어. 그래서 가자. 그래서 호렛산까지 가서 주의 선지 엘리야 번거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지금 나도 너도 남 밑에 있는 거 지금요. 저 힘들어. 어? 막 사방으로 막 공격이 들어오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세요. 아니야. 난 초막지에 가 봤나야지. 그래서 지금 은근 기억한다고 지금 기억아. 예? 영은 압력을 주잖아. 마귀는 마귀 사명이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은 침을 주잖아. 찌르잖아 자꾸. 그 쓴 걸 먹어봐야 쓴맛을 알지 말로는 잘 못 느껴요. 달다. 진짜 단 걸 먹어봐야 단 걸 알지 단맛을. 그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실언식이 실언식이 실언이 뭔데 말로만 아니고 진짜 실언을 받아봐야 되는. 자 마귀는 강하지요. 야곱은 약하지요. 그러니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담 당했잖아요. 그런데 만드신 분이 책임을 졌어. 그래서 아담도 예수 옷으로 가족으로 구원 받았다고요. 그렇죠? 27절에요.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자 에스겔 보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부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원역에게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항부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항부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70년 동안 에스겔부터 40년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항부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30절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 없이 예레미야가 음악가인가 음악 잘하는가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방심하고 태만하고 교만과 거만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욕이 뭐요? 욕심부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번 에스겔 가보자. 무슨 말인가. 저 사람 음악관과 노래하는 사람인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양심 상태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총을 쏘고 들어오는데 지금 김포 쪽에서 음악회하고 불꽃놀이 했대. 빵빵 듣게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북방 총성에 싶어서 경찰서 소방서만 전화를 하기만 그 음악 불꽃 그 불꽃놀이 총성하면 제정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지는데 엉터리 엉터리 사상이 틀렸어. 응? 그거 안 되겠지요. 그 왜 북한 주민 전방 주민들 안 그래도 가슴에 들려 놀랐는데 왜 밤에 불꽃놀이 그 불꽃놀이가 총이 빵빵 터져 총소리 같아. 그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뭐 막 불평과 원망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회담이 그 회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지뢰를 만든 적이 없대. 지뢰를 놓은 적 없고 대포를 쳐서 쏜 초격에 남한에서 자작극이래 자작극. 그게 미국이가 도와줬는데 미국 때문에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북한에서 뭐 잠수함이 뭐 옮겨지고 말이죠. 전쟁 준비 막 뭐 그 대포 사는 부대를 포부대를 두 배나 증강시키고 전방에다가 이제 김정은이 착
하면 내려오는 거지. 응? 그러나 하나님은 서울은 한 몫도 못 쌓게 지키니 걱정할 거 없고 그 포천산 혼장난다니 포천 파주 임명종이 정신 차려. 인지사 올 설교 듣지. 그 임민가 이거 대포서 들었어요? 빨리 보따리 사서 서울 오라고 내일 다음 주일 나왔어요? 참 전쟁은 유다에서 터지는데 우리가 이겨놨으니까 걱정 없고. 응? 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여 하거니와. 안 들어. 오늘 교인들 세일 안 들어요. 예언서 이사에서 계시록저도 안 들어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예. 그럼 에스겔이 구약인데 우리는 종말의 에스겔 통틀어서 우리 수르바벨 사명 지금 우리가 40년 전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잡혀갈 때는 아이고 수르바벨 있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요. 그 마치 봅시다. 12장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 길 가야 돼요. 이 고개 넘어가야 되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차서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처절이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 개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양들이 철부지하여 온갖 죄를 지었지만은 선하신 목자께서 몽땅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셨고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3일 만에 성경들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남편이 되셨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만나 잡고 예언의 등불 들라고 했사오니 열심히 예언서를 읽고 들으며 일곱 영으로 개조받고 정월달에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승리하는 남은 야곱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쳤지만은 제들은 노래서를 알아듣고 농담으로 속담으로 넘겨버렸지만은 에스겔서가 심판의 말씀이요 솔로몬 성전 왕국이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불타고 금도 은도 다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끝났는데 오늘 교회는 이걸 못 보고도 모르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깨달았으니 열심히 선교사업에 매진하여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11주간의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들이 출타할 때 오는 길 가는 길 지켜주시고 마귀 참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